예, 감사합니다. 인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대한가수협회 인천지회 희망사랑 콘서트에서 오늘 효잔치 어버이날 특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같은 날 좋은 날 여러분들과 함께 공연을 할 수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. 지금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고 멋있는 공연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은 지금까지 대한가수협회 인천지회를 이끌고 지금까지 온갖 또 힘든 여정과 봉사로서 또 인생을 다하고 있는 대한가수협회 인천지회장 김효실 지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. 간단하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내일이 어버이날이죠. 그래서 내일은 저희들이 공연이 없어서 오늘 그 어버이날 특집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저희들은 보시다시피 봉사단체잖아요.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잘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저희 그 잠시 후에 좀 이따 일부 후반쯤에서 저희가 이제 저는 아직 애예요. 나를 어른 취급하면 안 되는데, 예, 저를 이렇게 해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보다, 달아주시는 것보다 저희 그 석배장님도 계셔요. 그래서 석배장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될 줄 알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석배장님께 좀 이따가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갈매기 무대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가수 한 분 한 분이 인사를 드리러 찾아오셨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제 내일은 또 평일로 들어가시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최고의 날로 준비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. 오늘 최고의 날 되시고 12시부터 5시까지 저희들과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저희들이 공연하고 그냥 딱 가는 게 아니고 저희 공연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즐거우시고 또 상인의 여러분들께서 곳곳에 이렇게 장사를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도 좀 활성화가 돼서 지금도 물론 활성화가 돼서 삼위일체가 되면 얼마나 이 관광지로서 유명해 더욱더 유명해질까 더욱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상인의 여러분들 못지않게 저희들 사무실에서나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그에 걸맞게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인사를 드릴 것입니다. 한 팀 한 팀 나오셔서 인사드리고 노래하실 때 여러분들은 물론 박수도 치시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미소도 지으시고 신나시면 일어나서 춤도 추시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5시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저희들이 5시까지 열심히 준비한 거 여러분께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김효실이었습니다. 조희식 우리 수석 부지장님이십니다. 네, 우리 저기 가수 팀원들도 다 이게 오시기 바랍니다. 여기 앞에 오세요. 네, 앞으로 오시. 여기 앞에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. 네. 인사 말씀 한번 하시겠습니까? 네, 알겠습니다. 예. 자, 쭉 서가지고 저 우리. 이쁜 후배가 좀 카네이션 주면 안 되나? 그래도 아, 예, 우리 지회장님이 네, 좌양좌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수석 부지회장님께 건강하시라고 우리 지회장님께서 그 카네이션을 전달하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전달하겠습니다. 네. 네,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요. 네. 고맙습니다. 네네. 우리 여러분들 우리 인천 시민이 대표해서 이렇게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이게 다 이렇게 하십니다. 옆으로 서시기 바랍니다. 아니, 이렇게. 다 같이 하겠습니다.
고맙습니다.